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향하는 규태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방콕에 있는 썬더돔 스타디움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방콕의 무앙통 유나이티드 홈 구장입니다. 제가 어제 또 우연히 식사 자리를 함께한 에이전트 형님께서 이 무앙통 유나이티드에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랑 좀 친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훈련을 좀 겸사겸사 보려고 여기 썬더돔 스타디움으로 왔고요. 무앙통 그 무앙통 유나이티드가 지금 태국 리그 4위를 달리는 팀인데, 여기에 이재성 선수가 없네. 아직 여긴 없네. 사디카 사디카. 여기가 이제 무앙통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장이고. Yeah. Maybe a big gap now between Thai and the top team of the Asia. Thai people came to the stadium really much because of Song Heung-min. Ah, Sunny. A lot of fans in Thailand. So Lee is good player. Really good player. Oh, really? I heard that he transferred on January. Also, we thinking when he first come, we think that maybe we use 1 or 2 months to take him a time about the fitness level, about the team tagging, yeah, to make him understanding. Uh-huh. But now he used just only 1 or 2 weeks and he become the. 스타팅. 오, 와우. 이재성 선수가 무앙통에 1월쯤에 왔는데, 오자마자 베스트 11 들고, 아무래도 또 이제 35살의 베테랑 플레이어다 보니까 여기 태국 선수들 좀 티칭도 해주고 이런다고 하시네요. 이게 바로 청춘 드라마. 네, 무앙통 유나이티드 홈 경기장에서 또 훈련하는 거를 이렇게 일렬 직관. 재성 선수랑 같이 밥 먹고 다시 숙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식 같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콕에서 뛰는 건 어떠신지, 뭐 해외 생활은 어떠신지, 태국의 축구 스타일이랑 한국 K리그랑 어떻게 다른지. 이재성 선수가 또 K리그에서도 잔뼈가 굵은 선수이기 때문에 축구 얘기하면서 한 되게 이야기 꽃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틀차 태국에서 뛰고 있는 또 다른 한국 선수를 찾아서 온 이곳은 바로 치앙마이입니다.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고요, 태국 2부 리그에 있는 치앙마이 FC에 두 명의 한국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바로 유병수 선수와 임창균 선수 두 분이 뛰고 있는데, 유병수 선수 같은 경우는 또 K리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010년 K리그 득점왕 출신입니다. 그래서 2011 아시안컵에 국가대표로 승선하기도 했고, 임창균 선수 같은 경우는 경남, 부천, 수원 FC K리그에서 또 잔뼈가 굵은 선수인데, 그 두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이곳 치앙마이 FC 한번 제가 와봤습니다. 오늘은 경기 전날이고, 경기 전날에 경기장에서 똑같이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훈련하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여기가 지금 치앙마이 FC의 홈구장이거든요. 코맥킴 형 유튜브에서 봤듯이 경기장이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도 되게 오픈돼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장 바로 옆에서 막 애기들 막 여기 막 들어가도 돼? 시민분들 그냥 트랙에서 뛰고 있는데? 굉장히 시민 친화적인 구단이다. 선수들이 뭐 내기하고 있는 것 같고, 저쪽에 임창균 선수 보입니다. 치앙마이 FC 훈련 장면은 약간 경기장이 굉장히 시민 친화적이고. Hello. What are you doing? 뭐해? 로드리고. 오, 레알 마드리? Yeah, Real Madrid. Barcelona? No. No, Real Madrid. Me? Me last month I go to Real Madrid game. Yeah. Do you like Heung-min Son? Wow. Me. Grealish. Lee Kang-in. Adama Traore. Yeah. Yeah. 지금 할 일이 없는 관계로 치앙마이 FC의 볼보이를 좀 제가 대신 해주겠습니다. 볼보이. 우와.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스트레칭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직 훈련 중이신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그냥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끝나고 다시 끝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셔도 약간 슬쩍, 슬근하게. 저 규태라고 합니다.
네, 네. 그 혹시 그 본용토? 예, 네, 월드컵 때 울었던 애. 예,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당연히 봤지. 먼저 끝나셨어요, 창균 선수는? 저는 지금 재활 훈련. 아, 부상이시구나. 네, 아. 아, 그러면 내일 경기 조금 힘드신 거예요? 아, 네, 지금 거의 괜찮아졌는데. 네. 네. 아. 내일 경기는. 저도 안 되고 병수 형도 안 맞아요. 병수형도 다쳐서 이겨볼게요. 저 그러면 치앙마이 왜 왔죠?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릴까 했는데 우리 뛰는 거 보러 오시는 게 아니겠지. 맞았는데요? 맞았는데. 근데 제가 좀 그런 운이 없어서 저 3월 초에 울버햄튼 다녀왔는데 그때도 황희찬 선수 부상이어서 못 봤고. 근데 또 제가 골 넣는 것도 또 잘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갔을 때 손흥민 선수 골 넣고 막 이런 것도 잘 보고 이런데.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골 넣지 않나요? 그것도 맞네요. 아, 이강인 선수 데뷔골도 봤어요. 아, 운이 그래, 좋은 편인데 그래. 이번에 거기 간 거 봤어요. 아시안컵. 세르비아. 아, 세르비아. 근데 그때 임범이는 없었어요? 아니, 그 있었는데 제가 한국 와야 되는 거랑 딱 겹쳐가지고 그래서 임범 선수랑은 그냥 그 경기 전날에 네. 집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따로 식사만 하고. 혹시 창현 선수 얼굴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해요. 왜냐면 물론 저 혼자 뛰었을 때는 한국인들이 막 저 뛰는지도 모르고 고용이랑 같이 뛰고 나서부터 고용이 통해서 막 이렇게 뭐 촬영하고 오시고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위 사람들 저가 여기서 뛰는 거를 아~ 알게 되더라고요. 근황도 좀 네, 네, 알게 네. 되고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아~ 근데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약간 이런 거. 아무래도 이게 대한민국 선수들이 진짜 막 프리미어리그급 가는지 않는 이상 해외 나가면 K리그에서 뛰는 것보다 사람들의 관심도가 확 떨어진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영준 선수 같은 경우도 자기 포항에서 동해안더비나 이렇게 해서 잘했으면은 그날 다음날 막 커뮤니티에서 언급 진짜 많이 되는데 지금 세르비아에서 골 넣어도 자기 글 하루에 막 10개 올라올까 말까라고.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서면 훨씬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니까 저는 되게 응원해요. 그렇게 묵묵하게. 물론 유럽이면 유럽은 어느 나라든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도전하기 네, 네. 위해.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고, 아, 나도 어릴 때 저런 도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고. 멋있어요. 응원하게 돼요. 고영준 선수 되게 포항에 있을 때부터 제 팬이에요. 제가 찍은 차세대 대표팀 에이스. 야, 얼마 안 해서 결제하는 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죠? 지금 다 푸드 파이팅 한 거.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내일 봬요. 네, 내일 연락 내일 연락 주세요. 규바. 규바라고 규태 바이. 아. 약간은 좀 현타오신 것 같아. 아, 규바. 하나, 둘, 셋. 규바.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경기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치앙마이 FC 경기가 있는 날이고 어제 만났던 임창균 선수와 그리고 또 유병수 선수가 소속돼 있는 치앙마이 FC의 홈 경기를 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아, 사람 인연이 신기한 게 제가 카타르에서 만났던 태국 팬리더 친구가 있어요. 그 태국 팬리더 친구가 또 공교롭게 이 치앙마이 FC의 팬이라고 해서 오늘 뭐 저한테 VIP 카드를 준다고 구단이랑 뭐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오늘 좀 호강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제 착장 어떠세요? 예쁘죠? 유니폼 좀 예쁘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은 엄브로 오버 더 비치 콜라보와 함께합니다. 엄브로가 이번에 브랜드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마주 컬렉션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100년의 역사 속 가장 찬란했던 우승의 순간을 함께했던 저지들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총 8종으로 저지가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요걸 확인해주세요. 네, 긴 축구 역사 속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던 엄브로의 영광스러운 순간, 경이로운 역사를 담은 오마주 컬렉션! 100년의 역사 속 가장 찬란했던 우승의 순간을 함께했던 저지들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디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엄브로의 브랜드 100주년 오마주 저지 컬렉션 중 하나인데요. 요 저지는 아약스가 95-96 시즌 UEFA 슈퍼컵에서 레알 사라고사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우승했던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9596 홈 유니폼 오마주 저지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뒤에 걸려있는 이 엄브로 100주년 오마주 저지들이 총 8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조금 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씩 제가 꺼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는 분들은 알죠? 아주 기념비적인 순간인데 이 맨유 98-99 시즌 맨유가 바이에른 뮌헨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극장골 두 방으로 꺾고 우승했던 트래블을 했던 바로 그 시즌 저지입니다.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희소성도 높고 그런 저지인데 이번에 또 엄브로에서 오버 더 피치와 함께 아주 예쁘게 오마주를 해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7번, 그 당시 7번 누군지 아시죠? 아, 데이빗 베컴 마킹도 되어 있고 긴팔 맨유 트래블 저지의 간지는 엄브로, 이 긴팔 짜라라락 박혀있는 이 엄브로 간지인데 그것도 역시나 기깔나게 구현을 잘 해놓았습니다. 잉글랜드 긴팔, 요것도 이제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유니폼이죠. 이 유니폼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탈락할 뻔했어요. 근데 데이비드 베컴 기가 막힌 극장 프리킥골로 잉글랜드가 승리를 하면서 한일 월드컵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또 기념해서 만든 이 오마주 저지이고요. 이 잉글랜드 국가대표 별명이 쓰리 라이온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엠블럼에 쓰리 라이온스 세 마리의 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예쁘네요. 이것도 역시나 이뿐만 아니라 0506 시즌의 창단 100주년을 맞이한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2연패 저지, 1112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했던 맨체스터 시티의 오마주 저지, 9798 시즌 UEFA 결승에서 라치오를 상대로 3대0 승리하면서 우승했던 인터밀란 오마주 저지, 94 미국 월드컵 우승했던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오마주 저지, 마지막으로 9192 시즌 파르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 오마주 저지.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 바로 요거 라벨. 이게 또 고주파 라벨이라고 현대적인 홀로그램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엄브로와 오버 더 피치의 100주년 오마주 풋볼 저즈 총 8종 보고 왔습니다. 8종. 엄브로와 100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하면서 승리의 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오마주 저지,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습니까? 물론 제가 아스날 팬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쁜 엄브로 유니폼 보내주시면 제가 안 입을래야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 공교롭게 네. 그 카타르에서 만난 네. 친구가 태국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여기 치앙마이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 여기 온다고 갑자기 여기 뭐 VIP 뭐 티켓을 등록을 해놨다고. 지금 영상 보니까 막 저기 네. 두바이? 거기에도 네. 친구. 아, 카타르 친구. 카타르 친구. 전국구가 아니라 전세기구. 전세기구. 근데 진짜 이제 킥오프가 약 45분 전인데 K리그에 비해서는 조금 한산한 편이네요. 약간 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0분에서 20분 처음에 응원도 안 해요. 한 10분 동안 다 안 와서. 아. 다 안 와서 왜 시간을 맞춰서 오는 거죠? 밖에서 술 드시고 계세요. 샵도 되게 감성 있네. 동네 감성. 약간 시장 같은. 네. 선수분들은 직원 할인 좀 있고 그런가요? 여기 맞는 거 같아요. 아. Take this one? 아, 오케이. 아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공갑 갑갑 갑갑 사디갑. 또 우리 태국 팬리더 친구 액이랑 오늘 또 창균 선수 덕분에 지금 이 프레스 미디어 달고 안에 좀 들어와서 락커룸 바로 앞에서 선수들 이제 출전하는 거를 볼 수 있게 됐어요. 나온다. 화이팅. 가만. 파머스. 넘버 6, 사우리 세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에이. 넘버 23, 누룩기 쿠야이. And number 92, 샤리오 샤푸이. 선수분들이랑 같이 보는 것도 처음인데 또. 자,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어땠어요? 솔직한 보기 전반전. 잔디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선수들이 세미한 플레이가 안 되는 게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자꾸 공이 공중볼로만 도니까 퀄리티 있는 플레이가 안 되지. 네. 후반전으로 돌아오시죠.
Why your friends doesn't watching the match? Listen. 속하는 편인데 이거 경기는 0-4로 치앙마이 FC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여기 치앙마이 FC와 경기를 펼친 아유타 팀에도 한국인 선수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명호 선수, 또 여기 태국에서 한 10년 정도 활약하신 또 베테랑 선수신데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서 또 좋은 플레이로 팀의 4-0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경기는 조금 대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저렇게 팬들이랑 경기 끝나고 호흡하는 모습은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지 않을까요? 네! 쏙쏙! 이발! 내가 좋아하는 구단에 속해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응원을 하고 또 선수들이 팬서비스도 해주고 이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앙마이 FC에서 뛰고 있는 유병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규태 씨 통해서 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됐는데 가끔 그래도 저한테 메시지도 해주시고 항상 응원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항상 잊지 않고 있고 저희가 이제 더 잘해서 한국 선수들이 여기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한국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제가 TV에서만 봤던 권용코자가 오셨는데 K리그를 떠났지만 항상 K리그를 응원하고 있고 대한민국 축구를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있고 제 힘이 닿는 때까지는 축구선수 생활을 어디서든 계속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어, 그럼요. 네. 어디든. 네. 그때는 어디든. 꼭 그 경기 뛰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우바.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또 결제하시는 모습. 아, 또 우리 평수 형님이 소신에 밥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치앙마이까지 왔는데. 아,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 그러면 내일 축구 보는 걸로? 너 볼 거야? 맨시티는 못 참지. 맨시티 아스날은 못 참지. 그러니까. 펩과 아르테타. 저도 그 친구랑 한 명 같이 나가겠습니다. 전 맨시티 유니폼 입고 갈게요. 같이 보자 그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는 태국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치앙마이 FC의 유병수, 임창균 선수, 아요타에 뛰고 있는 정명호 선수까지 직관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유럽을 정말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정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선수를 우리가 또 알고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태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많은 한국인 선수들, 엊그저께 만났던 무왕통의 이재성 선수도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규태씨는 이것처럼 전세계 어디든 우리 한국 선수가 뛰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혹시 댓글로 저 이 나라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콘텐츠로 제작하는 데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들어가서 취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큐바!